살가죽을 다 뜯겨가며 인간에게 모피를 제공하고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고 나서도 변치 못한 동물이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 때문에 인간에 의해 무려 세 번이나 죽어야 하는 그 동물, 바로 밍크입니다. 밍크는 족제비에 속하는 동물로 인간은 오랫동안 밍크에게서 고급 모피를 얻어왔죠.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모피 산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밍크의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이런 모피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털가죽을 빼앗기면서 죽는 날만 기다리던 불쌍한 밍크들을 두 번째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였죠. 지난 6월, 네덜란드는 밍크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량 도태를 실시했습니다. 농장 내 모든 밍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무증상 감염된 밍크가 있거나 밍크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되는 사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네덜란드에 이어서 덴마크에서도 지난 11월 12명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덴마크 당국은 100만 마리가 훌쩍 넘는 밍크를 살처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죽임을 당한 밍크는 세 번째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12월 초, 수많은 밍크가 너무 급하게 살처분되는 바람에 1m 정도의 얕은 땅 속에 묻혔는데요. 사체가 썩으면서 발생한 가스 탓에 사체들이 땅 밖으로 밀려나오는 끔찍한 장면이 잇따라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흡사 무덤에서 살아난 좀비들을 보는 것 같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밍크들이 묻힌 곳이 바다와 지하수, 호수와도 가까워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죠. 결국 덴마크 당국은 파묻어 죽인 밍크의 사체를 다시 꺼내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인 밍크를 또다시 죽이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에게서 밍크로 옮겨갔다가 다시 사람에게 전염된 변종 바이러스를 클러스터5로 명명했습니다. 아직까지 밍크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설사 누명을 벗는다 해도 밍크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모피를 위해 희생될 테니까요. 인간이 동물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